애틀랜틱 시티에서 있었던 경기죠. 네, 그러니까 마비스와의 싸우고 난 다음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네. 자, 통합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 오른쪽에 있고요. 레리 홈스 나이 38살의 도전입니다. 네. 역상 아, 뭐 그렇게 또 없어요. 네. 예령이 없어요. 그냥 동명 들어갑니다. 예. 지금은 마이크 타이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은 뭐 두려움도 없고요. 그렇다고 아마추어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 스피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양쪽 이빙 더킹 하는 거 보십시오. 상체를 많이 흔들고서 들어간다는 사실. 아, 네. 혹시하기 네. 급급한 레리 홈스. 예. 굉장히 잘하죠. 레리 홈스가 노련합니다. 그렇죠. 네, 백전도장인데. 네, 그 노련함이 어느 정도 예.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 패기 넘치는 저 젊은이에게 말이죠. 예. 권투는 노름이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먹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이크 타이슨은 아이언이라는 그 이제 관사를 붙습니다. 철권? 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히려 그 철권이라는 말보다는 핵폭탄 이런 것으로 더 한술 더 뜨고 예, 있는 거죠. 예. 철권 가지고도 모자라서. 네. 예. 뭐 이리저리 스텝으로 분명히 피해 나가는 데를 봤습니다만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찬스를 보는 거죠. 그 찬스가 나오지 않을 때 이 펀치가 나갈 때는 말이죠. 너무 무모한 펀치가 나갈 때는 카운터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이크 타이슨은 어두운 골목에서 만나면 정말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종전에 그 이게 대전을 보면요. 키가 네. 큰 선수와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에게 조금 판정승을 거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에게는 조금 약하다. 네. 그런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홈스도 아마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자기도 아웃복서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을 움쩍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컴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저렇게 껴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관심거리죠. 네, 무하마드 알리가 레온 스프링필드한테 챔피언을 내주고 또 나름대로 연구했겠죠. 네. 그런데 아 지금도 흑폭탄입니다. 주목이 타이슨, 마이크 타이슨. 아 폭죽 네. 그냥 한 방에 보낼 듯. 네, 타이슨입니다. 그러니까 내리 홈스의 시대가 이제 마이클 스핑크스. 예. 그러니까 레온 스핑크스의 동생이죠? 마이클. 네. 예. 그 선수가 이제 이 라이트 헤비급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내리 홈스한테 도전해서 무참하게, 물론 15회 판정이었지만 기량 둘 다 아웃복서였습니다. 예, 예.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선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이클 스핑크스 바로 이게 마이크 타이슨한테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 이래전에 깨지고 말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뭐 꽉 물렸는데 그걸 몰랐나요? 네, 네. 그만큼 몰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저 표정이 여전히 마이크 타이슨도 없어요. 포카페이스예요. 표정이 없습니다. 네. 완전히 돌같이 보이는군요. 순간 뒤에서 보면 역삼각형도 근육통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릴라를 고릴라. 봤을까요? 와, 컸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저 목덜미가 굵으면 잘 보이지 않고요. 목덜미가 굵은 선수가 데미지를 흡수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습할 때도 우리는 그 레슬링 연습복에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브릿지 있죠. 네. 예. 그거를 이 박사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가 14cm 차이가 나요. 190과 176. 타이슨은 176의 단신입니다. 그러면서도 헤비다. 네. 네. 잘 보고 있으면 알겠지만 이게 내리 홈스가 어떻게 이 마이크 타이슨의 공격을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잘 막고 있느냐. 네. 감싸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폰지 같이 그 흡수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은 또 인사이드로 파고들지 않고는 공격을 쏟습니다. 리치 심장면에서 불리하니까요. 물론요. 네. 그 14cm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모는 겁니다. 그럼요. 네. 어떻게 네, 이 핵폭탄을 소화할 것인가? 네. 네. 앞면을 노리는 것처럼 하면서 예. 복부를 노리고요. 복부를 노리는 척 하면서 앞면을 노리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다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만은. 네. 얼마나 저렇게 컨디션을 잘합니까?
근데 클린치 하는 동안에는 마이크 타이슨도요, 역시 헤비급 선수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조금 네. 느슨했다가는 역습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 지금 같은 경우 랩스에 하나 걸렸어요. 네, 네, 선수가. 네, 눈 껴안는 상태도 계속 강하게 껴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뒤집고 이제 마칠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끌어왔는데 미치는 거 보세요. 여기 가격하는 거 보세요. 끌어왔을 때 힘에서도 그런 위를 겸하려고들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리엄스가 그때 나이가 이미 38살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만만찮은 이런 거를 지금 네.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 네. 단계가 있네요. 네. 나이가 들었고 빨리 체력 소모도 있는데 저렇게 신경전만 버려도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따가 수납차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낙엽이 대갈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는 네. 세월과 시간 앞에서는 용서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이제 리치가 짧은 거는 아니고요. 네. 그 농혹이 아주 일품입니다. 라이트 특히요. 네. 전성기 때의 마이크 타이슨. 네. 지금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WBA, WBC, IBF 타이틀을 전부 다 흡수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선 통산 5차 방어지만은 사실은 통합은 통합 챔피언이 되고 나서는 이제 2차 방어지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기록은요. 마이크 타이슨이 첫 타이틀을 뺏고 난 다음에 계속 방어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참, 그,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렇게 이제 그 챔피언도 했습니다만은 또 뭐 감옥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풍진하고 여러 가지 기행도 많이 저지르고. 네, 그러니까 원래 소년원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털어서 예. 이렇게 선수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죠. 그때부터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건 전성기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가지고 또 오랫동안 영호의 몸이 됐다가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참 깨끗한 성실하게, 그런, 성실하게 지금 예, 오직 한편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점점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예, 3라운드 예, 타이슨인데요. 그래요. 뭐 이 잡히지 않는 또 레리 홈스의 또 그 노련미가 있고 노련미가 있습니다.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잘 거쳐나갑니다. 일시에 한마로 지금 넘어뜨리기에는 조금 아직 마이크 타이슨의 예. 노련미는 좀 없다 그런 얘기죠. 패기는 있어도요. 그렇죠. 네. 아주 왼쪽 후기 그냥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위력의 네.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헤비급 역사를 보면요. 로키 마르시아노가 이제 화이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아웃복스가 다 지배를 해왔거든요. 이 마이크 타이슨의 출연이 바로 화이트의 출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 오죽하면 철근이라는 표현도 모자라서 폭탄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예. 저 그쪽으로 이제 레리 홈스가 나오기 시작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웃복싱에서.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오랫동안 대표 선발전에서 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기도 가지고 있어요. 저 왼손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네.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려는 예. 그런 요량의 레리 홈스. 그리고 그 저희 블록킹 하는 거 보십시오. 네. 가드가 아주 굉장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네. 공격을 합니다. 레리 홈스. 예. 돌아라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제스처. 네. 그러니까 이쪽에 공격을 하게 되면 허점이 보이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리 홈스는 계속 피하고 네. 있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 왼손도 잘 뻗질 않잖아요. 네네. 왼손이 나오는 순간에 공개 같은 그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예리엄수가 보통 야근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처럼 되는군요. 예. 멀뚱감치 뒷공무니를 치고 나갑니다. 예예. 제비만. 그러니까 그 도망갈 채비를 갖추는 예리엄수예요. 네. 예. 그리고 1, 2라운드는 그러한 그 수비 자세, 방어 위주로 나갔던 예리엄수가 네. 아니었습니까? 거의 작전이 상대가 얕잡아 보이지 않으면은 네. 거기가 지금 예리엄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이번에 또 공격하는 순간 또 스트레이크가 예. 그렇습니다. 왼손 아, 크린치 아니면 예. 무기를 몸에 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우주 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겠습니까? 알게 않습니다. 예. 이 마이크 타이슨이 겨드랑이에 들어가면 꽉 눌러가지고요. 빠져나오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5천원 라이트가 나가는군요. 네.
또다시 네. 이번엔 또 옆구리 쪽을 겨냥했습니다. 이게 거칠게 나가야 될 거예요. 네, 자, 이 양 훅을 찌릅니다. 네, 왼손 쓰리. 자, 네. 어, 내 거가 더 강하다. 네. 네. 지금 왼손 훅 나가는 거 보세요. 아, 라이트. 이제 한물 갔다. 네, 스트레이트도 예. 이번에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뛰어가는 거 보세요. 네. 심판이 보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이 심판 눈을 속여서 크린치를 하는 선수 아주 교묘한 네. 크린치 법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왼손을 내렸군요. 내려옵니다. 예. 자, 리오범스의 네. 펀치도 나가는데요. 자, 저렇게 반발을 하면은 찬스가 타이슨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공격 그 시에 허점이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 들어가는, 예, 퍼드는 타이슨. 자, 예, 네. 뻗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모하메드 알리와 다른 점이 말이죠. 내리온스가. 그 수위에서는 예. 좀 못 따라와요. 새 끼는 것이 습관적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조지 포먼과의 경기에서 뭐, 로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상대방의 힘을 빼고, 그런 것이 골프를 큰 것이 내리온스가 아닙니다. 네. 자, 지금 그 3라운드 끝났는데요. 3라운드 잡고, 예, 전화 버리죠. 네. 네. 레리 홈스, 글쎄, 자기가 생각했던, 만만치가 않은, 그, 타이슨이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3회전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점은 네. 상당히 안도하고 있을 거고요. 예,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기량은 뛰어나니까요. 자, 3라운드까지, 이때까지는 참 좋았지요. 네. 예. 마이크 스킨스에게도 케어된 건 아니거든요. 네. 현재로 이게 벌써, 이, 이제 치솟는 세력과, 내리막에 있는 선수와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그 오른쪽 그 잔발진 네. 또 왼손 또 훅이 터집니다. 네. 이제 그 공이 울렸어요. 네. 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관심거리죠. 그렇군요. 예. 지금 그 3라운드까지는, 네, 지금까지 레리 홈스가 왕년에 발록으로 잘 던지고 있는데요. 이제 4라운드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아, 관중들 웅성거리는데 예. 이 경기는 뭐 판정을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기미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에게 판정으로 간다는 건 말이죠. 예. 이 음쩍 못하게 하는 그런 토니 터커라든가 제임스 스미스 대단히 키가 크고 체중이 나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이제 지금 예의 그런 동작이 말이죠. 오히려 참 예. 유리할 것 같으면서도요. 오히려 네. 이 잡초는 경향이 됩니다. 네. 네. 정말 지한 폭탄 것 같은 그렇습니다. 파도를 더 막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거든요. 예. 파도 타기라는 게 집사기 흙에는 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네. 네. 나이 참 차이가 뭐 엄청 나 있으니까요. 또 키도 14cm입니다만은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 차이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불안하면요. 쓸데없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아, 저 잘라졌죠. 예. 그래요. 예. 그냥 벌써 이 푸드웍이 없어지면요. 아웃복서들이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만은 이제 맹공을 당할 염려가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 네, 지금도 막 뛰고 있어요. 왜냐면 풀어주면 내가 그러거든요. 예. 심판이 이제 주심이 브레이크를 선언할 때까지는 계속 안고 있는 거죠. 예. 원래는 주심이 말이죠. 이 선수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너무 저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선언해도 나가지 않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정도인데 그게 감정이 섞여서 어느 선수 아, 이거 됐다! 됩니다. 야, 이건 낙엽이네요. 예, 완투에. 그렇습니다. 아, 정신 못 차려. 아이고, 네. 아, 타이슨이 말이죠. 대본이 훅으로 많이 때려봤는데. 예. 이 완투 스트레이트는 뚝방입니다. 아, 지금 뭐, 네. 또다시 넘어집니다. 지금 뭐, 바람에 넘어지는 거. 예. 네, 그러나 데미지가 있습니다. 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 내 손, 탁탁 탈려 먹어요. 걸음걸이가 일단 좋지 않네요. 계속 갈 그러한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글쎄, 저걸 어떻게 견딜까요? 네, 어떻게 안 돼요? 뭐, 네. 부처별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제 부수기 작전인데요? 예! 한마로, 내찍듯, 예! 또 휘청거립니다. 아, 뒷드럼도 좌우 직행합니다. 예.
겨우 중심을 잡는 메리 홈스. 대단한 메리 홈스입니다. 네, 보이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아, 네. 또 이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올 때. 네. 대학을 해봅니다만은. 예, 관중들 네. 흥분합니다. 네. 예, 뭐 도저히 아, 네.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반항도 해봅니다만 제가 또 오히려 반항은 합리적이죠. 예, 오르지 않으면은 뭐 피니싱을 합니다. 자, 역시 이 카운트 아웃이 아니고 예. 프리스톱이니까요. 키케오가 그렇죠. 되겠네요. 키케오가 되겠습니다. 예. 키케오. 그러나 뭐 이거는 케오의 다른 것은 키케오입니다. 뭐 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넘어졌어요. 예. 보세요. 정신을 완전 잃었어요. 예. 나이도 많으니까요. 네. 빨리 호흡을 해서 이게 의사에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원래 100kg 가까운 지금은 좀 내리엄선은 100kg가 많이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인은 뭐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네. 아 타이슨. 네. 저래서 그 참. 더욱더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 네.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네, 상승세에 완전히 접어드는. 네. 네. 그러니까 WBC 타이틀부터 따지 않았습니까? 네. 자, 보세요. 네. 자, 이 흑입니다. 네. 여기서 쓰러집니다. 첫다운이죠? 예. 얼렁 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네. 것. 대단합니다. 그렇죠. 내리 험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서 훅이 네. 돌려치는 그런 모습이죠. 네, 다시 넘어지죠. 예. 자, 이때쯤 되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봤는데 또 일어났거든요. 또 일어났어요. 네. 자, 이래도 쓰러지지 않겠냐. 네. 네. 아까 그 두 번째 쓰러지는 장면입니까? 그럼요. 네. 예. 자, 이게 로프 코너에 몰린 것이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좀 결정적으로. 자, 좀 보세요. 네. 반발하는 그런 순간에. 네. 예, 네, 그냥 휘두른 주먹에 또 걸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 보세요. 이번 좀 빗나갔죠. 네, 네. 요겁니다. 왼손 후, 오른손 또 빗나가고. 그러나 그러나 정파를. 예, 압박한 먹일 때. 그리고 계속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육중한 최고가 낙엽처럼 바로 그 점이 이제 해부국의 단신이고 중량이 적은 선수가요. 예. 저렇게 큰 등치의 선수를 마치 큰 나무를 도끼로 찍는 듯한 그런 통쾌함이 있다고 그래요. 예. 하하. 네. 마우스피스가 빠져나올 내 옆구리 찍고요. 그렇습니다. 또 관전놀이 또 치고. 자, 저게 이제 네. 반발하는 것이 또다시 결정이 보인 거죠. 네. 라이트 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속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 물론입니다. 네. 아, 네. 네. 정신 뭐 없는 거죠. 아니. 예. 예, 저렇게 반발은 것이 반발. 문제가 됐어요. 예, 결국은 안면이 다히게 됐어요. 완전히 네, 허술한 방비, 무방비였어요. 네. 역시 라이트 펀치가 이제 피니시가 됐는데 말이죠. 네, 피니시로. 예, 잡으세요. 라이트 맞고 또 옆으로 네. 맞고 옆으로 찍고 그리고 반발하죠. 예, 반발하는 사이에 이제 비었어요 안면. 네, 라이트 반발하는 그것이 높이 걸려가지고.